제2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중등 현장 교사 모임은 지난 18일부터 6일 동안 교육행정망 메신저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18명 가운데 95.6%인 304명이 제2부교육감 등 고위직 증언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로 도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